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엄겸진입니다. 오늘 나름 근본이죠? 한 양코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정도의 콜라보를 한 개복씨 이번에 콜라보를 하면서 본능이 생겼습니다. 공격무효, 소열파, 기공업 그 공격무효가 이번에 메인이기 때문에 공격무효만 일단 맥스로 올려놨습니다. 공격무효 이렇게 하면 80%가 들어가요. 공격무효가 그니까 10번 중에 2번 때린다는 거야. 운만 좋으면 이론상 광란 1킬클 가능. 여기 처음에는 처음 할 때는 석궁 양두리로 많이 버텼었는데 오케이 가라 개복치 고기 방패 따윈 소환해주지 않겠다. 그래도 잡을 건 잡아야지 않겠습니까. 저것만 잡자. 그렇지 저렇게 한번 어? 사실 개복씨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. 바로 자신이 죽으면 주변 동료들이 와준다는 거. 야 이거 생각보다 오늘 콘텐츠가 망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. 가자 개복씨. 난 신을 안 쓴다 한 적 없어. 원래 개복씨였으면 못 깼잖아. 하지만 지금의 개복씨는 다르다고. 부끄럽니? 하지만 괜찮아. 난 우리 개복신 최강이니까. 자 성키리 덤벼. 그렇지 그렇지 한 명밖에 안 죽었어. 그렇지 한 번씩 꽂을 때마다. 아 그렇지. 아 개복신 지려요. 개복신 지려요. 이론상 아 쌉가는 이론상 쌉가는 그렇지 그렇지 개복신가 모이면 무서울 게 없다. 개복신가 모이면 무서울 게 없다. 야 이거 강합니다.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. 개복신 편. 그렇지 가자 개복씨. 천룡포도 아낌없이 쏴줄게. 한번 먹배 열 몇 번. 아 잠깐만 이런거 물리전 이런 나쁜 자식. 잠깐만 진짜 깨 잠깐만 진짜 이거 여러분들 울술의 최초 아니에요 이거 깨면. 아니 진짜 못 깨 울술 애들이 웬만하면. 이렇게 신써서 깨는게 없어 솔직히. 우와 야 와 3장을 그냥 깨네. 오늘의 결론 개복치 좋다?